그 천주교가 그 카톨릭이 그 성모 마리아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전형적인 그 걔네들의 이제 남성적 이미지에서 성모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모성성이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통합적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개신교는 그런 면에서는 마리아 뭐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굉장히 남성성만이 아니라 남성성이 강하죠. 교회에서는. 여러분 그 창세기에서 그런 생각 안 해봐요? 왜 사람을 만드는데 남자를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일종의 신화 같은 얘기 아니에요? 남자를 만들었대요. 그런데 그러면 여자도 따로 만들지. 왜 남자의 그 무슨 그 갈비뼈를 하나 재료로 삼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여성을 만들었냐? 그 생각 안 해봤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은 결국 우리 남자 안에 뭐가 있냐면은 남성성과 여성성이 같이 있는 거고 여자 안에도 남성성과 여성성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그 융이라는 사람은 우리 남자 안에 있는 여성성을 이제 그 사람 용어로 아니마라는 표현을 썼고 여자 안에 있는 이제 남성성을 아니무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남자들 중에 여자들 중에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하여튼 길을 가다가 딱 봤는데 딱 꽂히는 여자가 있어요. 아, 이거는 무슨 뭐 연애와 이런 거 달라요. 그냥 내 마음에 그딱그 나이를 떠나서 꽂히는 게 그게 융이 말했던 그 자기 아니마상이 아니마상. 영감을. 근데 그게 어떤 섹슈얼한 게 아니라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그 여자를 만나면은 뭔가 이렇게 막 창조적인 게 올라올 것 같고 성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어떤 그런 개념의 어떤 그 여성들이 이렇게 뭘 만나신 분도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이 중에. 근데 하여튼 길 가다가 보든지 전철에서 보든지 뭐 하다가 딱 이렇게 이상하게 끌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내 어떤 그 사람의 아니마상이기도 하고 또 이제 아니마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루지 못한 왜냐하면 남성 안에 여성성이 있다는 거니까 이루지 못한 한편의 그림자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융은 말하기를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 여성성, 이 모성성을 물리적인 나이가 들어가면서 충분히 발현시키고 만나는 게 전체가 된다는 거야, 내가. 그다음에 반대로 여자도 그래서 이제 남자가 뭘 해야 되냐 나이 들수록 요리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작은 거에 관심을 꽃을 뭐 다룬다 한 예예요. 꽃을 다룬다든지 뭐 심지어 어떤 사람 뜨개질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갑자기 뭐안 하던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있고 요리를 배운다든지 뭐냐면 나이가 자꾸 들어가는데 그런 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뭐냐면 거부하지 마시고요. 아, 내 안에 여성성이 올라오는구나. 그럼 이것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남자가 이 나이에 무슨 요리를 하고 무슨 뭐저 뜨개질을 하고 무슨 뭐 요런 뭐 미니어처 막 그게 아니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이제 전체적이 되고 풍요로워지고 넉넉해지는 거예요. 여자들은 이제 오히려 물리적인 나이가 들수록 공부를 더 하고 더 논리적이고 더 이렇게 기능적인 것들을 더 숙지해. 근데 여자들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집사람들 나이 들수록 그런 거 공부 그러면 그냥 아예 뭐책 그러면 그냥 아예 막그뭐 그렇게 더 성질만 남성다워지는 거야. 막이 저기 정치적인 이슈가 보다. 막 여자가 이게 더 막다구니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 그런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니까 이제 우리 남자들은 자꾸 여성성을 더 모성적인 것들. 그러니까 아마 그 부분이 그렇게 끌렸다는 게 우리 현대인 안에는 어쩌면은 어떤 그 마더 그 어떤 그런 이미지들이 여성 이미지들, 모성 이미지들이 어떤 여자에게 더 약한 거예요. 여자인데도 그런 부분이 약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현대 살아가면서 경쟁. 이게 지금 현대 사회의 구조가 여성적인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싸워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남성적인 어떤 이미지들 같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게 있으면 이게 내 안에 여성성이 올라오나 보다. 오케이 그러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리도 배우고 그림도 그려보고 뭐 이렇게 여자 무슨 여자가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성들 같은 거 이렇게 공부해야겠다 아니면 무슨 뭐 기능적인 것을 익혀야겠다 어떤 뭐 논리적인 거 이런 것들이 더 일부러라도 자꾸 나이 들수록 보강을 해가야 남성성을 강화시켜 가야 전체가 된다는 거죠. 이게 결국 내 안에 답이 있다는 거지 내 밖에 답이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프로이드나 리조또의 그 이론은 아버지의 부재는 결국 그 자기 안에서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탄생 과정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진짜 실제 자기의 육신적 아버지 경험이 없다면 그와 이제 대치, 이제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아예 절단 났다 그러는 거고. 그래서 그첫 시간에 말했듯이 이게 프로이드를 왜 했냐면은 그래도 이 사람이 대상을 열어줬다는 그거 문을 텄다는 거고. 다행히 그 후에 제자들이 그러면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그럼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은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도 충분히 그 원아버지의 대상 경험을 줄수 있다는 건데, 후에 이 학자들은 뭐 아까 위니카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 원아버지의 경험보다도 이제 성장해가면서 만나는 대상의 아버지들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융 같은 경우는 아예 대상 아버지도 소용 그가 아니다. 너 안에 이미 아니면 아니부스를 비롯해서 셀프라는 너 안에 큰 아버지가 있다는 거니까 너 안에 아버지를 만나라 또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 이제 융이 아니라 지금 대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융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를 대상화 시킨 거지만요.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는 다행스러운 거지. 만약에 프로에서 끝나고 제자들이 없었다면 한번 고장나면 그건 끝, 수리도 아니고 재생도 아니고 끝났다라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 피오넬라 같은 얘기가 이게 보면은요. 흔들렸다. 흔들리지 못하니까 뭐 했다는 거야. 중반부에 두 번째 점 찍은 거 봐요. 그녀는 하나님 또는 자신을 버리는 대상을 향한 자신의 분노와 진정으로 접촉하지 못했다. 분노와 접촉하지 못했다. 대신 불안과 공포증으로 반응했다. 즉, 흔들리지 못했다. 또, 그, 버리지 못했다. 그, 변화하지 못했다. 재생시키지 못했다. 여러 가지들이 그녀에게 걸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왜 보면 학교 다닐 때 막, 저 공부 안 하고 그냥 뭐 맨날 저기 정학 맞고 근식 근저 뭐야 그런 친구들 보면 나이도 잘돼 있잖아요. 그 학교 다닐 때 그냥 흔히들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공부만 하고 막또 그러면 또 이제 나중에 만나 보면 또 그냥 뭐 이렇게 비슷비슷하고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녀는 그 방어들로 아까 말 방어들로 자기 이미지를 선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계속 유지하려고 애썼다. 리즈토의 공헌은 그두 번째 줄에 실제 부모가 제공해 주는 것보다 더큰 위로와 평안을 주고 영감과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했다. 그러한 대상들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그것들을 만나는데 흔들리는데 또 만나서 불안해하는데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불안해할 수도 있고 흔들려도 좋다. 왜? 내 집이 있고. 내 교회가 있고, 내 동료가 있고, 갈릴리 신학대학원이 있잖아요. 마음껏 흔들리고 불안해도 좋다. 그 대상이 내 안에 와서 막 믹싱되고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게 중요하지. 물리적인 변화, 물리적인 지식의 축적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이제 변형을 가져오는 대상. 그 마지막에 그 까만 동그라미 네 번째 이런 단어들. 변형을 가져오는 대상. 고정되고 확정된 것들은 위험한 거죠. 근데 이제 이책 우리가 이제 6주 동안 하는 게 그게 이제 자꾸 이제 이렇게 성장해가고 꿈틀거리고 흔들리고 변화해가면서 내 안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창조해가고 막 화학적 변화를 이제 일으키는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그게 그 괴로움도 좀 당해봐야. 예수님도 그 괴로움을 당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저 뭐야 씨. 마태복음인가요? 거기서 뭐, 뭐야, 그죠. 시험 받는 얘기 보세요. 그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네? 그리고 제자들은 뭐 배신해서 나가지요. 뭐, 아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분이, 그죠.